예, 제 이름은 안봉조고요. 나이는 뭐 하여튼 40대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보험사에서 1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손해사정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대체 투자 업무 쪽이라고 리스크 관리 쪽 업무 일. 그래서 한 18년 정도 지금 보험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에 대한 크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 날 사실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었습니다. 아, 속초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 합격 여부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기대 없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의 울 뻔했죠, 사실은. 근데 너무 사람이 이게 너무 기대를 안 하다가 이게 하니까 이 혹시 기쁨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합격을 한 케이스. 왜냐면 저는 이거 이 시험 말고도 자격증 시험을 상당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난이도는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시험이 제일 난이도도 높았고, 공부한 기간도 좀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감 굉장히, 하여튼 거의 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한 게 21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한만 3년 정도 됐는데요. 21년도 2차 시험은 거의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뭐 경험상 막 시험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 21년도에는 그렇게 봤던 거고, 공부를 제대로 했던 거는 그 다음에도 사실은 여기 이 학원에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다른 학원에서 준비해서 22년도에도 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원이 뭐 별론가 내가 별론가 하다가 그때 그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의학이론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 암기 과목에 포함되니까 암기 과목도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가서 이제 의학 관련된 책을 찾다 보니까 그때 김유나 선생님이 쓴 의학이론 책을 제가 그때 보고, 그림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내용도 좀 알차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분이 인스티비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때 알게 돼가지고, 그때 처음 제가 인스티비라는 학원을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인스티비에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만 3년 정도 그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기간은.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저도 보험사다 보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55세가 되면 이제 준정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5세 되면 이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돼서 60세까지 다니거나 이제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이제 55세, 만 50세 많이들 퇴사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보면서, 농담 삼아 이제 물어보죠. 이제 뭐, 이제 나가실 때 됐는데, 뭐 준비하신 거 계시냐? 그랬더니, 다들 이제, 이제 뭐좀 준비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사실 그렇게 거의 그 나이가 되면, 이렇게 길게 뭘 준비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닥쳐서, 뭐 당장 할수 있는 것들만 막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간들이 없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길게 준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선배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나이가 돼서 나가기 전에 시간,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뭔가를 해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 보험 설계사 하는 그 후배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저희, 뭐, 선배님도 보험사에 계셨고 하니까 이런 자격증이면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그때 그 친구가 후배님이 저한테 손해사정사라는 걸 소개시켜줬고 그때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그 후배도 사실은 이제 인스티비가 아니라 그 이제 보험연수원 쪽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들어봤는데 그거 괜찮더라.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처음에 얘기를 듣고 그 학원을 먼저 들었어요. 먼저 들어봤는데 그때는 인스티비가 있는지 모를 때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윤아 선생님 책 보고 인스티비가 있는 줄 알게 됐고 그래서 23년도에 처음에 이제 강의를 이제 듣게 그냥 뭐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연찮게 책한 권을 사면서 인스티비라는 걸 알게 됐고 그냥 누가 주위에서 권유도 없었는데 그냥 제가 듣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뭐 이제 그 전에 자격증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인강 듣고 하다 보면은 뭐 되겠지 막연한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기본이나 뭐 이렇게 좀 낮은 레벨의 이제 수업들은 뭐 어느 정도 들을만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 그래도 좀 난이도 있게 가르치는구나. 전 다른 학원하고는 좀 다르게 좀 난이도가 있게 가르치는구나 해서 그때 다른 학원이랑 좀 차별성도 느꼈고 그래서 시험이 이제 한두번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학원에서 진작에 좀 공부를 했더라면 좀 이게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우연찮게,
굉장히 우연찮게 접하면서 이게 그래서 13년도에도 학원을 들었고 24년도에는 원래 오프라인을 안 들었어요. 23년도에는 오프라인을 안 들었는데 올해는 제가 그래서 올 1월 달에 오프라인을 들었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듣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일단 어차피 보험사에 근무를 했고 과목인 보험업법이나 보험계약법, 그다음에 뭐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게 손해사정 이론은 이제 처음 본 과목이긴 하지만 보험법이나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회사 내에서 늘상 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뭐 예전에도 수십 번 봅니다. 사실은 업무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험업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자주 접하다 보니까 1차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지금 2차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제가 1차 시험을 두번 봤기 때문에 그때 두 번째 1차 시험을 볼때 손해사정 이런 거에는 이제 뒤에 뭐 책임 이론이니 2차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2차 과목을 공부하기 오히려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뭐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이론은 제가 학원을 책을 세권 정도 봤어요. 학원을 세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책을 세 권을 봤는데 그 김현 선생님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내용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제 다 처음에는 정독을 다 했어요. 책을 정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에 수업을 들었을 때도 아, 뭐 이게 너무 제 생활하고는 제가 뭐 금융권에만 있었고 문과다 또 보니까 이게 의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죽으라고 그냥 죽으라고 공부했고 의학 이론만 매일 공부했어요. 매일 저녁에 가서 1시간에 2시간 정도 의학 이론만 매일 공부를 했고 다른 과목들은 뭐 오전에 하고 어떤 건뭐 오후에 하고 그랬는데 의학 이론은 매일 공부했다는 거. 그리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 본 과목 중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오른 과목이 책임근제였어요. 뭐 재산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시험 점수가 별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심지어 의학 이론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작년하고. 근데 책임근제가 거의 한 20, 거의 30점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책임근제를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기본기가 23년도까지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용이 나오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문제를 풀어도 정확하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그래서 오프라인을 제가 와서 김태윤 교수님 거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기본기가 굉장히 다져진 거죠.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니까 나중에 이제 책을 어느 정도 안 봤는데도 한달 정도 띄고 봤는데도 이게 기본기가 잡혀 있으니까 따라가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그 자리에서 공교롭게 저희 테이블에 김태윤 교수님 계셔가지고 덕분에 붙었다고 제가 농담삼아 말도 했지만 책임근제가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이해를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다른 과목들 성적이 그렇게 비슷했더라고 한다면 아 작년에 이해를 했더라면 작년에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재산보험. 재산보험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꽈락이 나올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고, 이게 단순히 이게 계산 문제도 있고, 약술도 있고, 근데 약술, 그러니까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약술을 이렇게 주제를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가 암기한 걸쭉 쓰면 되는데,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주고서 여기에 적용되는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암기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케이스를 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를 처음에 모르겠어요. 아주 그것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고 그래서 와서 그 재산보험도 제가 오프라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윤구목 선생님 거냐 그 수업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제 모의고사도 봤고 근데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한 번, 네 번인가 다섯 번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 한 번만 평균 이상 한 65점인가 맞은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점수였어요. 그 정도로 되게 어려운 과목이어가지고 마지막 공부를 할때 재산 과목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봤을 때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재산 과목 진짜 힘들겠구나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봤던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모의고사도 보고 뭐 심화 저기 원래 오프라인도 수업도 듣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뭐저 혼자 계속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음 불구하고 제일 네 과목 중에서는 이해도가 가장 떨어지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운 좋게 꽈락은 안 면해서
뭐 됐던 것 같습니다. 수업할 때 이제 제가 그 23년도까지는 이제 오프라인 안 듣고 모의고사도 안 봤어요. 그냥 온라인 강의 심화 반만 듣고 이제 말았는데, 이거하고 24년도하고 수업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혼자 듣고, 저 혼자서 어떤 케이스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대부분 기출 문제이긴 했지만, 사실 기출 문제도 옛날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케이스에서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 공부를 했을 때는. 근데 오프라인 와서 듣고, 선생님 말씀 이제 수업 들으면서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을, 기출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해도, 제가 이해하는 방식과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 제 혼자만의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그 한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근데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도 보면서 이제 모의고사는 전혀 새로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아, 이 문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구나.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더 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케이스에서 뭘 물어보는지 그거를 캐치하려고 마지막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락을 이제 넘기긴 했지만 그 시험 봤던 것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생각난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딱 옛날 같으면 23년도 같으면 그때 과락 나왔거든요. 23년도에는. 근데 23년도보다는 확실히 뭔가를 더 많이 썼었고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훨씬 더 많이 썼고 쓰고 나오면서도 아뭐이이 정도 이 문제는 맞은 것 같다. 이제 그런 확신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됐죠. 자동차 보험은 이제 워낙 뭐 박재현 교수님이 뭐 유명하시니까 저는 온라인 강의도 23년도에 온라인 강의도 들었고 24년도에 마지막에 그 이제 서술반 총정리하는 서술반이 하루짜리가 있었는데 그걸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케이스를 뭐 워낙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뭐 케이스를 계속 봤죠. 케이스를 계속 보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걸 물어보고 저런 케이스에서는 저걸 물어보고 하는데 근데 3년을 보다 보니까 케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서술이 문제인 거예요. 23년도에도 그랬지만, 물론 23년도에 과락은 아니었어요. 자동차 보험은 한 50점 대에 나오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정리하는 게, 이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의고사반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박세형 교수님 거, 그 모의고사 이제 문제도 좀 제가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 보고서도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그냥 하루짜리, 그 서술반을 이제 들으면서, 이만큼을 받았죠. 그 서술을. 그거를 거의 한 3일 동안 달달달 외운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제가 일주일간 휴가를 냈었는데 거의 매일 오전 시간에는 시간을 다 비워가지고 그 박세훈 교수님 그 정리해 준 거, 그걸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왔죠, 문제가. 그 중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또100% 쓰지를 못했어요. 한80% 썼어요.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도. 그래서 생각보다 케이스나 이런 문제 푸는 거,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면은 이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어제도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학생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런 뭐 암기나 이런 거는 되게 쉽게 접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젊은 것도 있고, 공부도 한참 하시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하고 좀 달리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력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해는 금방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해를 제가 암기를 해서 쓰는 게 그게 오히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좀 힘들어져서 마지막에 그거를 달달달 외워서 쓴게 그래서 근데 시험을 봤는데 작년이랑 점수는 별 차이 없었어요. 몇점 올랐어요. 몇 점. 그래도 뭐 떨어지지 않은 게 근데 작년보다 올해 시험이 점수는 다 올랐는데 뭐 의학 이론 같은 경우는 1점 올랐어요. 1점 올랐어요. 매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제 책임 근대에서 그게 거의 한 30점 가까이 오르는 바람에 재산 보험을 많이 커버해줬죠. 저는 뭐 어차피 그 직장이 그렇게 바쁜 스타일은 아니어서 뭐 6시 반이면 충분히 퇴근이 가능했고 물론 이제 집에 가면 뭐 가정생활도 있고 뭐 애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이제 주로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그 타이밍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2시 팩 맥스로 하면 2시간 할 수도 있고 적게 하면 뭐 1시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매일 했어요.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할 정도로 일주일 내내 했고 회사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제가 금천구에 살고 있는데 금천구 바로 앞에 이제 그
구청에 가면 도서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공부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두 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는 제가 이제 8시, 5시 출근 그 제가 있는데 8시 출근하면 보통 회사 가면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 대부분 거의 다 9시에 와요. 7시 반부터 9시까지 또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공부하고 그래서 이 공부량 시간을 늘리는 걸 확보하는데 되게 그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한 시간 반 정도 퇴근하고 한 시간 집에 가서 맥스로 두 시간 그럼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매일 그렇게 하게끔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꾸준히 하는 데는 장사 없어요. 꾸준히 하는 데는 장사 없다고 그게 이제 꾸준히 했던 게좀 주요했고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간 추가 풀로 다 내고 거의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는데 공부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 그걸 유지하려고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고 회사 내에 이제 보험금 심사팀이라고 이제 손해사정과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다른 부서에 있긴 하지만 아마 이제 회사에 이제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되면 그 관련 부서로 이제 이 팀을 옮길 거고 먼저 퇴사할 때까지는 일단 거기서 뭐 실습 겸뭐 경험도 쌓고 도로도로 하다 보면 뭐제 가능성 한 4년, 5년 정도 이상은 충분히 거기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팀에서만 계속 있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나와서 뭐 이제 그때 이제 그 준정년이 돼서 이제 나가신 선배님들처럼 그때 가서 저는 그게 준비 기간이 저한테 이제 만족스러운 기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저도 이제 나와서 이제 일단 법인을 갔다가 아니면 이제 뭐 독립상여산으로 가든지 그 이제 방향을 이제 찾을 거고 물론 현재는 제가 지금 손해사정과 관련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일이 저한테 뭐100% 맞겠다 아니면 뭐 맞지 않겠다 그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경험을 해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 당장 경험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인 거고 경험을 했는데 할 만하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제 경로를 따라서 이제 저는 움직일 거고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거의 이제 3년을 겪다 보니까 주위에서 누가 이제 저는 주위에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손해사정사를 볼 때, 아, 손해사정사를 한번 해봐. 이게 다였지. 이 공부를 어떻게 A부터 Z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 제 주위에서 누가 제 손해사정 관심 있는 사람이 한다면 저는 이제 얘기해 줄수 있죠. 3년의 시행착오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1차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2차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를 지금 준비하는 뭐 수험생도 있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학원을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손해사정사 부분은 물론 이 일에 관련 오래 하시다가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약간 저기 아까 강의실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대부분 다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 과목을 접할 때, 그러니까, 아, 내가 거의 기본이 없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서 일단 기본부터 다진다고 들어오셔야지, 뭐 내가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은 패스하고, 그 다음 뭐 단계부터 뭐, 마스터 반부터 해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져서 올라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렸지만 지금 시작하는 뭐 대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내에는 충분히 이건 시험 가능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